구독자분 차례가 돼서 뛸 거예요. 와 진짜 흥미진진한데 어우 나까지 긴장되는지 몰라. 난 뛰지도 않는데 지금 어떤 외국분이 뛰고 그 뒤로 바로 뛰실 거예요. 일단 여긴 61층인데요 58층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판 위에 올라가서 팔을 뻗고 뛰어내리는 장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내려가서 찍어보도록 하죠. 일단 구독자분 잠시 만나러 가볼까요? 네, 저기에 구독자분이 계시죠? 오른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 저 앞에는 외국인이 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 이제 뛰어내립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 초조해 하고 있어요. 우와. 자, 네, 춤을 추고 있는데 과연 발판 위에 올라가서도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쏘리 맘 앤 데드. 안녕하세요. 에릭 현찬 공현찬. You can speak in Korean. 안녕하세요. 현찬입니다. 번지 뚫었다. 가자. Hey bro. Let's do this. 네, 준비하고 있어요. 오, 재밌겠다. 아, 재밌진 않고 무섭겠다. 방금 전에 번지 하고 봤어요. 보셨죠? 네, 봤어요. 와, 봤죠? 제대로 봤어. 와, 진짜. 근데 유독 튀더라고, 진짜. 왜, 혼자 막 왜, 춤추고, 왜, 포즈 왜, 취하고. 네, 흥을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일단 어땠어요? 아이고, 말을 해야, 빨리 하라니까요, 빨리. 네? 이거 해봐야 돼, 이건. 왜, 어떤 느낌? 너무, 돼요? 너무 재밌고. 네. 높이가 높으니까, 그 내려가는 시간이, 진짜 그냥 번지 한 1초, 얘는 한 3, 4초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네. 아. 아까 하셨던 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냥 일반 번지 좀 지루하다 이건 높이가 낮다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어 진짜로 엄청 스릴 있어요? 아니,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 돼? No I can't I can't. 아 근데 무서운 게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저기 딱 발판으로 올라가는 순간 어땠어요 느낌? 아 올라가면 저는 풍경을 봤어요. 풍경을 그냥? 아, 멋있다 하고 밑에 좀 보고. 아니 뭐 안 무서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을 뛰다 보니까 높이는 공포가 사실상 크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아 좀 높긴 하네 그러고 이제 처음에 3, 2, 1 할 때 네. 그때가 딱 그때 짜릿짜릿 그때 짜릿한 5, 4, 3, 2, 1 가
가는구나 이제 한 번. 네, 네, 내려가자 이제 한번 느껴보자 이거지. 딱 그 스릴감이 딱 좋지. 뭐 공포감이 이런 건 딱히 없었어요. 오. 저는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더 익사링한 좀 더 스릴인 스포츠를 찾아서 근무하면서 또 갑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또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같이 해야죠 그때는. 같이. 같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걸고. 아무튼 남은 마카오 여행도 즐겁게 네.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망건 흥해라.